내시경과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수술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경우에도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로 많이 치료를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을 절제를 하고 그다음에 장 주변에 있는 임파선을 같이 절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것은 이제 장을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서 그 종양만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양을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점막 절제술이라고 해서 올가미처럼 생긴 그 내시경 절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ESD 방법이라고 해서 점막하 박리법이라 하는데 이것은 병변이 상대적으로 크고 형태가 복잡할 경우에 점막 하층으로 들어가서 종양을 한 덩어리로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만으로도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방금 소개해 주셨던 수술법 중에 ESD, 이 내시경 수술 쪽이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종양을 절제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비교한 경우가 있었는데 ESD 방식을 적용했을 때 EMR 방식보다 한 조각으로 절제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종양을 한 조각으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종양을 여러 조각으로 절제했을 때 그만큼 절제한 부위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양을 보다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EMR법보다는 ESD법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